앞전 영상에는 좋은 얘기들만 했는데, 오늘은 좋은 얘기만 못할 것 같아요. 요 며칠 또 엄마가 안 좋아서 간단하게 어떻게 엄마가 증상이 나타나서 저희 가족을 힘들게 했는지, 저에게는 조금 보여드리기 부끄러울 수 있는 영상이지만, 잠깐 보여드릴게요. 뭐를? 밥도 안 먹고 계속 울었나? 근데 계속 앞으로도 이래 보내고 싶나? 싫자. 엄마가 이렇게 아픈 게 그냥 제가 원하는 엄마는 그냥 평범한 엄마이고 정신적으로 이렇게까지 아프지 않은 엄마이길 바라는 건데 그 평범한 엄마가 이렇게 힘든 건줄 몰랐어요. 그래서 저는 정말로 아이 엄마가 될때더 좋은 것, 남들보다 더 비싼 거 사주는 엄마보다 정말 평범한 엄마, 정신적으로 건강한 엄마가 되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고요. 신랑도 외동이고, 저도 외동이라서 외동의 그 외로움을 잘 알기에 누구보다도 동생을 만들어주자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엄마의 이런 상황들 보면은 그냥 제가 동생을 만들어준다는 것 자체도 사치인 것 같고, 솔직히 애 하나 키우는데도 돈 많이 들잖아요. 근데 이렇게 둘을 낳아서 기른다는 것 자체도 너무 스스로 힘들 것 같아요. 손자를 봤음에도 엄마가 전혀 나아지지 않고, 똑같이 본인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야기를 하니까, 진짜로, 스스로 저조차도 감정 컨트롤이 잘안 돼요. 부모가 되어 보니까 자식으로서 큰거 바라는 게 아닌데 물질적으로 뭔가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냥 증상이 지금보다 조금만 괜찮아졌으면 하는 건데 사실 요 며칠 아니 얼마 전에 이름을 바꿨었는데 엄마 이름을 개명을 했었거든요. 개명하고 나서 사실 너무 괜찮아서 희망이 보였거든요. 근데 또 엄마가 며칠 연속 지금 계속 이렇다고 하니까 진짜 이럴 때는 그런 희망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깝깝해요. 근데 어떻게 보면 다행인 거는 조현병 환자가 한국에만 해도 몇만 명이 있을 거고 그럼 그 가족 수까지 합하면 몇십만 명, 몇백만 명이 될지도 모르는 수인데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. 나만 이렇게 괴로운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위안 삼고 최대한, 아, 엄마는 이건 엄마의 병이다라고 넘기려고 하거든요. 뭐, 이거는 누구에게 도와달란 말도 못하고, 정말 그 증상이 약으로 인해서 조금 중재되고 기다리는 상황밖에 안 되니까 조금 답답함은 있어요. 아빠 혼자서 저는 이제 결혼을 해서 이렇게 나와 살지만 옆에서 70다돼 가시는 아빠가 혼자 홀로 엄마를 돌봐왔을 생각하니 더 마음이 아프고 언제까지 이렇게 아빠가 엄마 옆을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 옆을 아빠가 엄마 옆에 언제까지나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게 몇년안 남았다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아빠도 아빠의 인생이 있는 건데
70다돼 가시는 아버지가 엄마를 계속 옆에서 케어하시니까 그 부분에서 죄송한 것도 있고, 진짜 나만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라는 생각에 약간은 멘탈이 붕괴가 많이 와요. 그거는 엄마의 삶인데 하는데, 이런 부분은 좀 힘든 것 같아요. 공감과 좋은 댓글로 응원해 주세요. 저희 엄마가 하루빨리 지금 증상이 조금 완화돼서 아빠가 덜 힘들기를, 그리고 제가 덜 힘들기를 바라겠습니다.